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매일매일 미국 주식 알려드리는 방송 미주알 고주알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유일하잖아요. 그럼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알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한번 또 갈까요? 네, 가시죠. 네. 두 분이 너무 열성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진심으로 다 해서 합니다. 제가 약간 민망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또 뭐 하려고 하겠어요? 윗분이 시키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유 알림 설정 알림 설정도 중요하지만 바꿨어요? 이제는 공유가 더 중요해요. 아, 그 공유하는 거 알려줘야지 다른 분들한테.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요새 테라가 공유로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저희를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띄워주세요. 그러면 테라가 국민 맥주 된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이 미국 주식 관련해서 국민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세요. 네. 공유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그 화살표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렇죠. 화살표 표시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또 많은 분들과 나만 돈을 벌겠다 나만 투자를 잘하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국 주식 너도 나도 앞집 뒷집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연락하셔서 예,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금 조고 예, 조고 공유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누가 싫어요? 다섯 분 누르셨어요. 아니 뭐 의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네. 방송하다가 저희가 또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싫어요로 또 표현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또 계속해서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할 게 많습니다. 네, 할 게 많은데 이제 본분으로 돌아와서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는 바로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빅5 아니에요. 네. 오늘은 빅 6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6 왜 늘어났죠? 일단은 뭐가 들어간 거죠? 예, 여섯 개가 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섯 개.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가 더 들어간 넷플릭스 거죠. 넷플릭스 들어갔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빅6 잠깐 방송 전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좀 밀리지 않았나. 저는 괜찮습니다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페이스북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최애 종목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거든요. 저요? 네, 왜냐면 저희가 제가요? 저희 미국 주식이 미치다를 뭔가 알리기 위해서 SNS 최초에 했던 게 바로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맞아요. 네, 저희가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월 며칠입니까? 2016년 2월 28일이니까 2월 26일인지로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 카페에서 제 지인과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 날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날이 장우석 본부장께서 페이스북에 회원 가입하신 날이에요. 진심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기억하셔요? 제가 디테일이 약간 살아있거든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중요한 날 그런 날마다 저희가 약간 비싼데 점심 먹고요. 아, 그래요? 15,000원 상당. 본부장님 약간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이런 거 기억하다니.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렇죠. 그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거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일단 돈 쓰거나 뭐 내거나 이런 걸 잘 기억하시는 그날 정신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맞는 날. 근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거나 시장 이끌어 한다는 거에서는 아마도 이견이 없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섯 개 얘기하는 기본적인 다섯 개 종목에 넷플릭스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는 그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가 통칭이 됐는데 빅6가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깊게 해보도록 할 텐데 올해 일단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S&P 500 지수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간 수익률 보면은 페이스북도 오르긴 올랐네요. 제가 너무 무시했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스북 주주분들 올라갔고요. 페이스북은 안 하시지만 요즘 많이 요즘 다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를 하시고요. 요즘 SNS 마케팅의 기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맞아요. 이제 곧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샵을 하거든요. 페이스북 샵, 인스타 샵 같이 들어가고 거기서 같이 결제가 들어간 거가 맞아요. 진짜 파워풀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죠. 다만 이제 정치적 이슈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했지만 그러니까요. 예, 좀 아쉽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매수할 기회를 주는 거라 보서 볼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애플이 3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0% 구글이 10%대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대박입니다. 60%대 넘어가는 60%대 맞습니다. 아마존 저렇게 큰 종목이 60% 올라가다니요. 대단하네요. 아마존의 오늘 시총이 한국 전체 시총과 똑같은 날이라서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 네. 그렇게 되면 정말 네. 우리나라가 아, 정말 좀 작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보이네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지만 강한 국가 네, 그렇죠. 대한민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 주식 이런 거 매수하실 때는 과감 없이 그냥 즉석에서 바로 매수하셔라. 네. 왜냐면 주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거 사서는요. 그냥 편하게 뭐 언제 살 거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돈 있을 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네. 오르는데 과연 무슨 이유인가? 네. 뻔할 뻔짜지만 네, 실적이 좋은 거죠. 실적 네. 있죠. 네, 실적이 좋은 거죠. 뭐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네. 일단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PC를 켜서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만나고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뭐 넷플릭스도 즐길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 과거에 어떤 영상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중요한 거는 초이스가 없,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밖에 못 나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그럼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를 오늘가 핵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 아마도 이번 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 같은데 오늘 넷플릭스 진짜 발표하지 않습니까? 잠깐 오늘입니까? 네, 넷플릭스가 네. 이제 우리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 5시에 발표를 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분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분기에 750만 명 예측했었는데 157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슈퍼 깜짝 서브스크립션, 그 구독자 증가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매출이 금액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구독자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다음 분기에 한 7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업계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와서 79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골드만삭스가 1250만 명 얘기했고요. 그래서 630달러 제시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또 1050만 명 정도 해서 1000만 명 늘렸기 때문에 지금 제 혼자 생각에는 1000만 명 넘을 것 같다. 1000만 명은 정말 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슈퍼 어, 예. 근데 네. 이제 보면은 그 업황이 그 회사의 실적이 그게 피크냐 아니면 저점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2분기가 넷플릭스의 피크가 될 거야 아니면 더 오를까요? 있죠. 그럴 수 있어요. 3분기는 아마 이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것의 관전 포인트가 소위 경제활동 재개나 그쵸. 지금 다시 락다운이 다시 돼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경제활동 재개에서 일하러 가고 놀러 다니면 약간 슬로해질 수 있죠. 예, 슬로우 플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넷플릭스 돈 내고 보는 건데 경제 활동을 못하다니까 소득이 줄고 네. 그러면 이런 거 못하지 않냐. 그쵸. 아마존 아무리 좋아봤자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니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미국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이 이미 예, 분산이 돼 있어요. 60대 40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보자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네. 중국도 마찬가지 그런 국가의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 존 보글입니까? 그 훌륭한 분? 네네. 미국 주식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분? 예. 그분께서 훌륭한 명언을 하셨거든요. 직접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존 보글이 누구냐면 네. 그 세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만드신 분이죠. 네. 벵가드. 예. 벵가드 자산운용의 네. 존 보글 군인데요. 딱 이런 얘기 했어요. 왜 미국에만 투자하냐 그랬을 그렇죠. 때 그 명언은 난 겁니다. 어 그렇게 굳이 뭐하러 하십니까? S&P 500에 바로 말씀하셨다시피 자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매출의 60%가 미국이고요. 40%가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체적으로 S&P 500을 투자하면 전 세계 투자랑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네. 우리도 애플을 쓰고 우리도 아마존을 쓰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서비스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오히려 글로벌 매출이 더 높죠? 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만약에 다시 어려워진다 그러면 괜찮다. 글로벌 쪽에 수입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이유인 거죠. 상당히 좀 오래 제가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non-US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라고 네, 맞습니다. 예. 있는 부분이 애플이 55% 예.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54% 맞습니다. 구글이 53% 나머지도 아마존이 39% 이 아마존이 39%인 것은 앞으로 저 퍼센테이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뭐 그렇죠. 배송이나 물류센터가 아시아권에도 계속 생기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건 뭐 말할 필요 있나요? 네, 그렇죠. 전 세계에 다 쓰니까 넷플릭스 평균이, 같은 경우에도 평균이 40%
걸 반영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의 속도는 더 가팔라질 거다. 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미국 내에서의 매출 감소는 해외에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락다운이 발생을 하고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서 좀 이렇게 평온한 흐름이 나타나면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특히 거죠. 특히 이 기업들이 어찌됐건 간에 락다운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바깥 활동 안 하면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주식이죠.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PC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집에서 TV를 더 많이 보게 되고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할 게 아니라 활동을 더 하니까 집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백신이 개발되고 뭐 모더나 요새 열일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개발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쇼핑도 오프라인에서 혹시라도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뭐 넷플릭스도 조금 덜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회사로 가니까 맞습니다. 그 유료로 썼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들을 이제 회사에서 다 그렇죠.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뭐 크게 생각해야 되나요? 조금은 감소되겠죠. 조금은 감소되고 백화점에 안 가도 문이 백화점 가는 분명히 나오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로의 회귀 저는 이제 백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백으로 가는 거는 윷놀이에서는 백도가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백도는 없습니다. 그 뭐냐면 100% 회귀하는 거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화점에 가던 사람이 전체 소비에서 한 60% 됐었다고 가정하면 가봤자 한 40 정도 가겠죠. 앞으로 과거로 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생활이 편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이 몇 개월, 반년 넘는 시간들이 솔직히 좀 편한 부분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꽤 계시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나 소비 패턴이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또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유념해서 지켜보면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빅6에 관련된 얘기했는데 오늘 밤에는 어떤 이슈로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볼까요? 오늘 실적 발표 어떤 기업 하죠? 넷플릭스가 가장 핵심이 넷플릭스. 되겠죠. 예,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렇게 그 어니서프라이즈. 금요일 밤에는 블랙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블랙락은 예, 블랙락은 미국 시간 금요일 아침에 오전에 발표하고요. 주말에 넷플릭스가 있겠고요. 사실 저 여섯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사야 될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선호도이자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 주식 한번 아직 안 해보셨는데 아, 정말 하도 좋다니까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은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사셔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많게 다 하고 있는 기업. 예, 다 하고 있고요. 완전히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심지어는 나름 잘 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샵이 있었어요. 스토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이나 외국 가면 항상 애플 스토어 건너편이나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다 포기했어요. 100% 온라인으로 가겠다 얘기했고요. 이게 정말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데 아주 제가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이 바뀐 거지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1분기 매출 컨센서스가 365억 달러입니다. 365억 달러. 네, 아주 기억하기 쉽잖아요. 365. 근데, 네, 365인데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일부러 맞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제가 숫자를 다. 3,333달러. 네, 그 이후에 최고의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365. 사실 미국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는 사실 장중에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장 마감이나 장 맞습니다. 전에만 발표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움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장 마감 거래를 또 열어주셔갖고 이제 만약 실적 잘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식을 살 수도 있는 영국 그 자리에서. 글로벌에서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거죠. 예, 다음 날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그 즉시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 영웅 글로벌을 통해서 장 마감 후에도 또 거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럼 넷플릭스가 장전이나 장 마감 후나 뭐 장 마감 후에 마감 후에 발표한다고요? 마감 후에 넷플릭스를 또 어떻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천만 명이 그러니까 10 밀리언이 나오면 천만 명이 찍느냐 안 찍느냐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모더나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모더나 얘기 많잖아요. 모더나는 정말 저희가 한 2주 전이나 2주 전에요. 그 여돈 앵커님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단독으로 처음에 공개한 적 있죠. ETF가 그 전에 최근 4주 동안 제일 많이 샀던 말씀드렸을 때 두 번째로 모더나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고 그게 의미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왜 샀느냐 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이거 아무도 전문 모르죠. 지식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제가 전문 지식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올해 안에 빨리 백신이 성공된다 그러면 모더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모더나가 정말 된다는 거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톰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펀드스트레에서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보면 그런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면 되면 돼요. 네. 치료제가 빨리 나오거나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전 세계가 몰려들어가 있거든요. 승자는 결국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한 명. 그럴 때 한 종목을 찍기는 사실 모더나 될지 모르잖아요. 네. 실질적 어려워요. 한 종목을 찍기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기업 하고 있고 중국 전 세계가 하고 있지만 1등이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 종목을 찍기보다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ETF를 하셔야 돼요. 아, ETF. XLV죠. XLV입니다. XLV. 네. 헬스케어를 전체 아우르는 ETF.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하실 만한 거는 그게 핵심입니다. 딱 한 명이 게임을 다 갖고 가는 판이에요. 2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XLV를 사셔야 되겠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 의료 시장이 이제 안정되거든요.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IHI가 있습니다. IHI, 의료 장비. 저희가 너무 떨어졌다 이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상 최고 같습니다. ETF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판이 갖고 있다는 걸 좀 저희가 이런 얘기 다 저희가 단독으로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잖아요. 저희 자체 방송에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오늘 여기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그 판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셀트리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끌어가는 겁니다. 100% 먹는 게임입니다. 이 판은.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베스트 워스 하잖아요. 네. 제가 모더나를 베스트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모더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지만 네. 누가 되든지 사실은 위너텍스 올려요. 네, 최근에 그 ETF의 매수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계속 기사도 보시고 왜냐하면 모르는 분야니까. 예, 모르는 제가요. 예. 네. 내일 추가적인 어떤 모더나에 대한 분석 얘기는 내일 또 베스트 워스트 시간에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미주얼 고자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US스택의 장원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